오늘은 제대로 다큐를 찍고 있는데 다큐 느낌이 사라졌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어! 희귀한 종이에요! 저렇게 희귀한 하얀 야크를 얻었을 때는 정말 새로운 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 시대에 살았다면 엉덩이를 흔들었을 거예요. 잠깐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곰만한 게 없어요. 조지겠습니다. 자, 곰을 소환하자마자 우리 후식이는 바로 이렇게 달려가서 앞발을 들고 아 뒤에서 엉덩이 쪽을 공략하네요. 자, 속도는 좀 느리지만 보폭이 빠르기 때문에 보폭이 크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다 할지라도 따라갈 수 있죠. 잡았어요. 곰이 때리면 이렇게까지 느리게 잡지 않는데 야크가 상당히 맷집이 센 놈인 것 같습니다. 됐어요. 자, 바로 이제 미션을 해보도록 하죠. 붙잡힌 왼자죠. 경험치를 천이라 주네요. 자, 미션 전에 원신들은 반드시 자신의 동물과 이렇게 교감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더욱더 콤비를 이뤄낼 수 있죠. 자, 포로를 잡힌 왼자족을 추적하십시오. 이쪽입니다. 아니 잠깐만, 아 이번에는 동물의 발자국이나 동물의 흔적이 아니에요. 사람의 피입니다. 따로 이 시야를 보지 않아도 그냥 마루 피가 보이네요. 근처에 또 정신 못 차린 놈들이 있네. 어? 아, 저 친구는 그냥 어 잠깐만. 자, 물어. 냅두고 어. 자, 계속해서 흔적을 따라갑시다. 자,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 아, 물 안에서도 피의 흔적이 남아있네요. 자, 여기서 활이 꺾여져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누군가 가면서 자신이 구출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자신에게 박힌 활을 뽑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포로가 된 상태에서 자신의 박힌 화살을 뽑았다면 엄청난 출혈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살은 뽑으면 안 되고 부러뜨려야 돼요. 응급처치가 가능할 때만 반드시 뽑아야 되죠. 제 역시 예상대로 화살을 뽑은 사람이 쓰러져 있네요. 여기서 그대로 죽은 것 같아요. 이 시체를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게 화상으로 불태웠어. 이건 조사가 안되네. 그냥 추정만 해야되네. 근처에 호랑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언덕 위쪽에 호랑이가 나와서 뛰어내릴 수 있으므로 좀 조심하면서 갑시다. 또 다른 시체가 불타고 있습니다. 연기가 얼마 나지 않는 거 봐서는 놈들이 근처에 있는 것 같네요. 역시 포로를 잡히다가 탈출했던 것 같은데 탈출하다가 역으로 사냥을 당했나 보네. 여기서부터 흔적이 끊어졌는데 제 추리가 맞다면 이 안쪽으로 갔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역시 여기 사람의 손자국이 있어요. 포로로 잡힌 왼자족을 추적하십시오. 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빗자국이네요. 우리 왼자족 사람들이 저의 매의 눈을 알고 이렇게 흔적을 남긴 게 아닌가를 생각 들고 있어요. 메시바야 바이. 생각보다 가는 길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네요. 마치 제가 언차티드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부터 쫓는 족은 우담족하고도 적대관계가 있는 족인 것 같습니다. 제 3의 족이죠. 어! 사람을 저렇게 찌르게 되면 저 사람은 바로 죽지 않아요. 적을 뺐을 때 출혈로 인해서 죽죠. 아직 저 사람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제 말대로 역시 소리를 지르면 살아있어요. 더 크게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정도면 죽을만하죠. 정말 잔인한 놈들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저건 사람들이 죽어가게 하는 거지.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죠. 서서히 눈을 보며 그 사람이 죽어가는 순간을 즐기는 거예요. 잔인한 자식들. 두 번째 타겟을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은 살려서 내려갈 생각이나 보네요. 포로를 잡아서 봉사시킨다는 거 보니까 노예로 쓸 예정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당장 우리 동료를 구해야겠어요. 어디선가 올라갈 때가 있을 텐데. 자, 이 밑에 들어가는 길이 있네요. 자, 중간에 한번 쉬어야겠어요. 숨이 막히니까. 자, 빠르게 물살을 느끼며 물살을 타며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여기서 죽게 될 수 있으니까 빠르게 물살을 느끼며 올라가 보도록 하죠. 어, 저의 친구 곰탱이가 여기서 소환이 됐어요. 지금은 곰탱이를 쓰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집으로 보내도록 하죠. 아니, 너 집에 가. 이게 집에 지금 간 겁니다. 자, 올라가 볼까요? 이거 실안이 하셨는데 12,000년 전, 12,016년 전,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10,000년 전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면 정말 이 게임을 만든 파크라인은 점집을 잘해야 돼요. 자, 저 녀석의 머리를 따볼게요. 보초를 쓴 녀석이기 때문에 시야가 좋은 망루 위에 있죠. 이런 놈은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맹을 하는데 난이도가 쉬워집니다. 또 다른 보초들이 서있네요. 저렇게 먼 거리에 있는 놈은 장궁을 통해서 맞추는 게 현명한 판단이죠. 정확히 머리를 맞춰야지만이 여기에서 노출이 되지 않아요. 정확히 머리 맞췄습니다. 자, 세 번째 있는 저 녀석까지 맞추게 되면 완벽한 자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못 맞췄어요. 자, 이럴 때는 연달아 계속 맞춰야 돼요. 발각될 위험이 있어요. 처치했네요. 자, 밑에 한 명이 지금 걸어갑니다.
저를 눈치챈 것 같아요. 이럴 땐 제가 직접 손을 쓰지 않고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있을 텐데 여기 있죠? 이 아래쪽에 있어요. 저놈을 제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근처에 있는 놈은 없앴어요. 그리고 저놈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오네요. 자, 하지만 저는 다행히도 먼저 시야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건 사기간인가 싶네요. 제거했습니다. 자, 근처에서 계속해서 무슨 일인지 하고 궁금해서 오는 것 같은데 오히려 잘 됐어요. 완벽한 자명은 아니지만 상당한 인원을 줄였어요. 이쯤에서 서서히 자맹 살인을 해보도록 하죠. 눈치를 채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기서 바로 없애야 돼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상 많은 수를 줄였기 때문에 자맹은 아니지만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해요. 바로 저희 후식이를 부릅니다. 자, 저희 후식이가 여기 나타났네요. 자, 후식이를 통해서 먼저 명령을 내리고 저는 뒤에서 시야를 벌며 무기를 창으로 바꾸겠습니다. 정확히 머리를 맞춰야 돼요. 자, 후식이는 집에 가도 될 것 같네요. 이 녀석들이 수색은 하고 있지만 정확히 어디 있는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질라족 야영지를 불태우러 가는 거 보니까 결국 여기를 멸망시켜야 된다는 건데 저를 누가 봤네요. 저 누가 봤어요. 다시 한번 후식이를 부르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자식은 창으로도 안 죽을 수 있어요. 창을 여러 번 던져야 되지요. 자, 바로 창을 수거합시다. 창을 많이 만들고 아래쪽이 적이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녀석이 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 위에 한 명이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너무 내가 정말 찾았어. 자, 마지막 적일 수도 있겠는데 적이 맞췄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동료를 구하고 불태우도록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곰돌이는 후식이입니다. 호식이가 아니에요. 호식이는 치킨이고 후식이는 음식이에요. 아, 물론 치킨도 음식이죠. 자, 먼저 밖에 있는 동료를 구하도록 합시다. 아, 동료를 구하는 건 따로 문을 열어주는 게 없어요. 이렇게 부숴버리면 되죠. 자, 기다렸다는 듯이 무장을 하네요. 좋아요. 역시 우리 왼자족입니다. 이 친구는 저항을 많이 했나봐요.
자, 이제 거의 모든 동료들을 일단 몽둥이에 불을 붙이고 다 구해낸 것 같은데 아직 한 명이 위에 있는 놈이 있어요. 저 친구를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불몽둥이 때문에 바로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불이 붙으니까요. 자, 됐어요. 야영지를 불태우러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보이는 것들을 모두 다 불태우면 되겠네요. 불을 냅시다. 모두 다 불을 냅시다. 모두 다. 여기도 저기도 모두 다 불을 내도록 하죠. 다 보이는 건 아예 사람이 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두 다 불태워버리겠어요. 이것도 불이 붙을지 모르겠네요. 자, 야영지가 거의 불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타고 있어. 정말 리얼하게 불타고 있네. 저기다가 이걸 던져서 불을 붙여볼 거리가 안 돼요. 반가워. 남은 이질라족을 모두 처치하라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건물에게 많이 불을 붙였기 때문에 사람에게 불을 붙여보도록 합시다. 자, 불먹어 불먹어. 저기 서있으면 불타 죽을겁니다. 역시 제 예상이 맞죠. 저 짜릿함, 저건 정확히 불타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친구도 굳이 공격하지 않고 더욱더 잔인하게 죽여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빠져나오네요. 자, 그러나 정말 멍청하게도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죠. 결국 불에 타 죽겠네요. 어떻게 하질 못하죠. 사다리도 불에 붙었거든요. 점점 불타 죽고 있어요. 어? 저 녀석은 제가 머리를 쏴주면 안 해요. 이 게임을 하면서 느낀 건 사람은 어느 부위를 쏴도 찰지고 어느 부위를 쏴도 재밌다는 거예요. 야영지를 떠나면 되겠네요. 여기 나가도록 하죠. 아니 이 자식들이. 감정이 있었네요. 제가 구해냈던 모든 왼자족들도 다 같이 함께 지옥굴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했던 짓을 그대로 저한테 해내고 있어요. 안 돼. 난 어떻게 할 속셈이야. 이 여자가 저에게 반했길 바랍니다. 왜냐면 여자는 남자에게 빠지면 남자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여자는 절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저에게 매력을 느끼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여기서는 왼자족이라는 족장을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괜히 그 얘기를 했다가
불바다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뭐해요, 헛대? 이 여자가 저를 패스로 쓰고 싶다는데 일단은 멍멍이라도 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살아야 되니까요. 마음 같아선 여기서 왼쪽 발로 90도로 꺾어서 발로 차주면서 딱 이 한마디만 외치고 싶어요. This is Sparta. 아,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여기서 This is Sparta를 외치면 제가 빠져 죽을 거예요. 안 돼! 아니 미친, 여기서 뭐 어떡하나. 자, 이 물 쪽으로 가야겠어요. 일단 본능적으로 물 안으로 왔는데 이 안에 구멍이 있네요. 자, 빠르게 물살을 느끼며 여기 빠져나갑시다. 여기 정말 지긋지긋해요. 우리 동료를 괜히 구하러 왔어요. 떠나야겠어.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자행을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들 생각인데 여기선 지금 후식이가 함께 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기 다시 한번 불을 지르겠습니다. 자, 다듬어라. 자식들! 어디? 장을 왜 들어? 장보단 몽둥이가 더 빠르다는 거 못 들었어? 먹어! 먹어! 먹으라고 후식아, 후식으로 줄게. 바닥으로 떨어졌다 저거 먹지 마. 내가 널 먹게 될 테니까. 됐어. 아까 그녀는 어딨어? 벌써 도망갔어? 아무래도 이 족은 그녀에게 버림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나가도록 하죠.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매복을 당했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고기 방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후식몬! 여긴 안전한. 좀 더 확인해. 후식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쓰도록 할게요. 갑시다. 해방자! 오늘은 그냥 생존이 아니라 불을 지르는 생존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마을을 침범하는 마을이 있다면 그 마을은 모두 다 불타 죽을 거예요. 오늘은 왠지 불을 지르고 싶네요. 살다 보면 그런 날 있잖아요. 샤잔 수셜하인 소마천 삼 윈자 후히나자 바트리 파스타 수스투기스타 잘다. 이 녀석이 제가 뭘 했는지 말도 안 했는데 알고 있네.
Winza si dahis na damsha daha. Udanasu. Samprasti. 사원을 만들고 있다고? 이젠 우리 겨우 마을 하나 만들었는데? Sadwis Widam. Sustugistar. Purbijanha. Purtanhi. Sasam. Snardagua. Upaila buha guarpeti. Machi batteri. Madeta. Batari의 경로. 이제부턴 저에게 모욕감을 줬던 그녀를 잡으러 가야겠어요. 불 뿜는 성체. 어? 경비가 삼엄한 이슬라족, 아 이질라족 성체를 무너뜨리고 지휘관에 맞서 싸우십시오. 난이도가 매우 어렵네요. 여기는 지금 갈 수 없어요. 발명가 우르키? 여긴 지금 가기 힘들어. 왜냐면 지금은 기술력도 너무 후달리고 북쪽에서 한번 해봐. 메머드 끌고 와. 한번 미친놈데? 오늘은 북쪽에 메머드를 이끌고 맵의 중앙을 오고 남쪽으로 가겠어요. 그래서 이 성체를 무너뜨리도록 하죠. 오늘은 정말 미친놈이 되겠습니다. 한 번도 이런 시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같은 날 재밌게 한번 살아보도록 하죠. 사실 성체는 메모드 없인 정말 부족 힘들기 때문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많은 공략 유튜버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 성체를 공격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원숭이 가족이 다 찼네.